14억 초대박. 얼굴 금세 알아보시겠죠? 이름값을 한다는 스타 임영웅 씨 소식입니다. 가요계의 영웅에 이어서 이번에는 임영웅 씨가 극장가의 영웅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우선 임영웅 씨 모습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제 꿈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영웅 시대 소리 질러! 무대 뒤에서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함께 보여드리면 더욱 여러분들께서 즐거운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콘서트에 또 못 오셨던 분들도 콘서트의 그 감동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선 변호사님, 저희가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무슨 대형 무대 공연을 한 것 같은데 아니 왜 영화라고 그래요 자꾸? 네, 임영웅 씨 콘서트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가고 싶지만 워낙에 좌석 매진율이 빠르기 때문에 전 국민이 보고 싶은 콘서트인데 보지 못하다 보니 영화한 겁니다. 실한 콘서트를 영화로 제작을 해서 네. 이제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이제 영화가 개봉이 된 것인데요. 네. 이 영화가 개봉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다 보니까 첫날 매출이 14억 2천만 원을 기록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자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매출액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객 수는 근소하게 밀려서 현재는 3위 수준이라고 하지만 아이미어로 더 스타디움을 보고자 하는 관객들, 진짜 콘서트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영화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관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손 변호사님, 지금 14억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로지 티켓 수익으로 그렇게 난 겁니까? 영화 티켓 값이 사실은 조금 다른 티켓보다 비싼 부분이 있는 게요. 일단 특별관에서 상영하는 문제도 있지만 네. 영화관 가시면 이제 각종의 할인율을 적용받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일반관의 경우는 2만 5천 원 상당, 대형 스크린이 있는 특별관 같은 경우는 3만 5천 원 상당이기 때문에 관객 수만으로는 이 매출이 비슷비슷하지만 워낙 티켓값이 고가라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매출액이 오르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영화값이 너무 비싸다고 그래서 반값으로 내리자 해서 실제로 반값으로 내리기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세븐틴 등 콘서트 영화 모두 다 과거에도 할인 적용이 되지 않았던 선례가 있고요. 네. 우리가 보통 상정하는 영화가 아니라 이 콘서트 실황을 담은 콘서트이기 때문에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